생물 다양성 협약의 두 번째 의정서인 나고야 의정서는 협약의 3대 목적 중 세 번째 목적인 유전 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더욱 자세하게 정합니다.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시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 총회의에서 채택하였고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 총회의에서 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.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 조항은 협약과 아주 비슷합니다. 다만 생물 다양성 협약이 생물 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라는 3대 목적을 순차적으로 나열한다면 나고야 의정서는 협약의 목적 중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나머지 두 가지 목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 그 외에는 유전 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,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, 적절한 자금 공여라는 협약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이익 공유 수단을 예시로 든 점도 같습니다.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 정서의 규정은 협약의 기본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다만 유전 자원과 함께 토착 지역 공동체, 즉 원주민 현지 사회의 전통 지식을 강조하였습니다. 따라서 자원 이용국이 유전 자원이나 관련 전통 지식에 접근할 때에는 사전 통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이렇게 사전 통고 승인을 받아 이용한 후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데 이는 크게 자원재 공급과의 이익 공유와 토착 지역 공동체 또는 원주민 현지 사회와의 이익 공유 두 가지로 나눕니다. 토착 지역 공동체와의 이익 공유는 다시 이들 공동체가 보유한 유전 자원을 이용한 이익의 공유와 이들 공동체가 보유한 유전 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이용한 이익의 공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어느 쪽이든 협약에서처럼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합니다. 그리고 토착 지역 공동체와의 이익 공유는 해당 공동체가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릅니다. 다음 시간에는 연락기관과 책임기관, 그리고 의정서 당사국 간 국제협력 등을 알아봐요.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